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다가 가야 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비 맞거든요. 이렇게 닫았어. 저쪽으로 지금 갈 거거든요. 함수애기하고 치즈는 우산 속에서 둘이 나란히 잘 먹어요. 오늘 네 가지를 이래 해가 주더만 정말 잘 먹네요. 아까부터 서로 목숨 걸고 먹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막 얼굴 찡 서로 얼굴이 막 찡기 같고 정신없이 먹죠. 여기는 지금 이거 무겁습니다. 지금 저쪽에 아이들 건데 손에 쥐고 가려니까 많이 힘들어요. 비가 조금씩 오는데 저는 우산을 설 수가 없어요. 우산을 설 수가 없고. 네. 일하러 오셨어요? 어머나, 비 오는데. 일일부터 오셨구나. 오늘부터 아마 여기 다들 일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저쪽에는 우산을 받쳤어. 지금, 용감이 다롱이 챙겨줬거든요. 비가 오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시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롱아, 다롱아, 다롱이는 맛있는 거 먹고 갔네요. 아유, 이제 고기만 살짝 입어요. 위에 있는 거 다롱이 먹고 갔죠. 엄마 것도 먹다가 조금 남겨두고 지금. 아유, 다롱이가 그래도 여기 이래 두면 또 용감이가 왔어 먹거든요. 엄마 고기도 살 위에 올려놓은 거 다롱이가 더 먹고. 용감아, 아이들이 비가 와도 다롱아 어디 대피했나 봅니다. 지금 비가 제법 오거든요. 오는데 아이들이 저쪽 아이들이 비가 와서 나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일하시는 분들만 안 오시면 이쪽에다 챙겨줘도 되는데 오늘 또 이분들이 나오셨네요. 여기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이 이 공원에 아마 일일부터 나오시나 봅니다. 비가 제법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휴일도 없고 365일 풀 가동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행님들 안 오셔도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이거는 실수가 없어요. 행님 밥안 먹을랍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행님 밥안 먹을 것 같으면 나도 여기 안 줘도 되잖아요. 지금 비가 이게 덮어갑니다. 그래, 아이들 아침에 이래 챙겨줄라 하니까 아침 저녁에도 솔직히 이래 챙겨주거든요. 너무 힘들어 진짜. 가자, 어서 가자. 가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나 태풍이 부나 아이들 밥 때문에 이거는. 그래, 아나 밥 먹자. 봐, 아유 이거 비가 와서 큰일이네. 비가 와서 이거 니 눅진해지겠는데. 아나 이거 어서 먹어. 네오야, 아나 써. 이거 빨리 먹어라. 자, 아나 우산이 있으면. 여기 우산도 안 되거든. 여기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자, 가만히 놔둬줄게. 아유, 비가 왔어. 아나, 네오야, 쟤네 어린애입니다. 쟤는 어린아이라 어려요. 네오야, 이리 와서 먹어. 그러니까 이래 주잖아요. 이거 만들어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집에서, 아유, 진짜 예산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서 먹어라, 네오야. 빨리 내려와서 먹어. 어서 먹어. 저기 다섯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 먹이는 애들보다 더잘 먹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몇 가지가 저 혼합해가 내가 섞어갖고 전해주거든요. 그러니 아우, 아나. 자, 너도 온나. 너도 온나.
까미도 그 비 오는데 거기 있었어. 아유, 이 비가 와서 어떡하나. 빨리 이거 먹어, 그러니까. 그래, 어서 먹으라, 써. 어서 먹어. 어서 빨리 먹어. 빨리 먹고 피해라. 아우, 내 비가 왔어. 큰일이네. 네오야, 비가 왔어, 아이들. 야, 구름아. 구름이는 여기저기 막 자르던 무가 완전히 막, 정말 집고양이보다 더. 차 엄청 많이 먹던데. 차 많이 먹어요. 네. 저쪽에 사루터에서도 사료 많이 먹고, 아침에, 여기서도 먹고. 또 한 번씩 그지, 예, 그렇지. 네, 내가 알아요. 다 먹고 가도 차는 안 가고 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먹어요, 애가. 예. 그런데 이래 또 주잖아요. 이래 주제 저녁에 와서 주제 사료 투입 시킨 어째. 아침에 새벽 4시 되면 그래. 야하고 자하고 구름 오고 제가 잘 하늘려고는 자까지 마중나오고. 그러니까 왜냐면 얘들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요래가 또 주면 또 먹잖아요. 이래 갖고 또 이거 까주면 또 이거 먹어요. 제가 억수로 영양가 있게 주거든요. 집에 사람들도 이래 못 줘요. 저 주는 성분이 다섯 가지가 이래 섞여지가 있어요. 어서 먹어, 어서. 빨리 먹어. 구름아, 구름. 구름아, 구름. 구름아, 안 돼. 구름. 너 먹고 욕심내면 안 돼. 너는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안 먹어도 돼. 구름아. 하늘이 먹는데 왜 방해하니? 봐라, 너는 너무 많이 먹는다 하잖아. 구름이하고 하늘이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원체 이 동실하고 이래 이쁘니까, 귀염을 떠니까 들어 이래 오시면서도 조금씩 이래 챙겨주는 분도 여기 아침 일찍 오실 때 계시거든요. 어서, 어서 먹어. 구름아, 구름이는 그 욕심내면 안 돼. 구름, 써보래. 어서. 레오가 좀 많이 먹어야 돼. 봐라, 봐라. 너희들은 이래 먹어 사니까. 이 지금 비가 왔어. 비가 오거든요. 덮어놔야 됩니다. 어서 먹어. 써봐라. 레오 거 다 뺏어 먹고 지금. 구름아. 맛있는 거 준다고. 그 구름이가 저러니까 막 번질번질해요. 이 구름이 봐요. 막 저래 번질번질하면서 저래 아이들 먹는데 흙탐을 내. 제가 지금 비가 왔어.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제가 이거 비가 와서 지금 영상을 많이 오랫동안 못 들고 있거든요. 저는 비가 와도 이 우산도 못 잡아요. 양손에 쥐고 이래 동영상 찍고 이러니까. 지금 이 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혼자 비 막 완전 세양지 같이 속옷까지 다 진짜 맞고 그래 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말까나 저 예수님, 부처님, 천사 아이면 이거는 못한다. 진짜 내가 장담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년을 할 사람 있으면 내가 어느 누구보다 존경한다니. 이 진짜 못해. 어쩔 수 없이 얘들하고 인연이 되고 할 수 없이 내도 하나도 진짜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얘들 정말 비참했어요. 예전에 안 닮고 여기 아이들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 어쩌다가 오시는 분들 뭐 사료 조금 돼갖고 택도 없어요. 저 이래 많은 애들이 그거가 됩니까? 그리고 또 전부 다 주는 애들, 예쁜 애들, 자기 좋아하는 애만 이래 어쩌다가 조금 주지. 내가 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주거든요. 오늘은 안 갑니다. 오늘은. 그래, 제가 오늘 영상을 요 정리하고 여기로 올게요. 지금 정리하고 저쪽 것도 걷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내가 덮어놨는데, 쟤들은 지금 다 먹었어. 아마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여기 보면, 저도 이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럼 솔직히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하는 소리인데, 정말 이거는, 사랑과 희생과 하느님, 누구 말씀대로 그런 마음이나 부처님의 그런 자비로운 마음 없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수년을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비를 맞으면서 이러거든요. 매일 그래요. 매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러신 분들은 그냥 그래 뭐 하는구나 이러지만 여기서 실전에서 뛰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 영상을 편집을 하지 않고 쭉 그대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갖고 또 우산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오늘도 여기 지금 여기서 영상 종료하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용감이는 아직 여기 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소고를 저래 두고 용감이가 올 때까지 먹도록 두고 제가 빨리 저도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비가 너무 올 때는 저도 어떨 때는 많이 한계도 느끼고 그럽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나니까 제가 오늘도 좋은 다들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